저게 평소 모습이잖아요. 네, 제가 주로 봤던 모습이죠. 아, 누가 제 속 좀 풀어주세요. Beautiful life. 아. 난 너의 곁에 다시 또 939년의 시대로 나타나.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. 연희 씨, 속 좀 푸세요. 해장국. 얼큼함의 대명사 해장국. 속까지 시원한 제주 해장국 로드로 함께 떠나봐요. 첫 번째 목적지는 제주시에서 40분 거리의 한림읍입니다. 이곳에는 전통이 깊은 해장국이 있다고 하는데요. 먼저 온 손님들로 바글바글한 식당 안. 너나 할 것 없이 해장국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. 해장국의 묘미는 바로 푸짐한 양. 칼칼한 국물과 도톰한 건더기까지 한 그릇에 모두 맛볼 수 있습니다. 모든 게 싹 풀려요. 저희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먹으러 오는 거. 아마 제주도에서 가장 맛있는 집 같은데. 뭐가 어떻게 맛있는 거예요? 이거 안 드셔보셨죠? 드셔보세요. 말이 필요 없다. 아, 일단 먹어보세요. 칭찬 릴레이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해장국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. 뚝배기 안에 자리 잡은 건 다름 아닌 내장탕입니다. 아, 내장 좋죠. 내장탕을 찾는 손님들로 바쁜 주방. 사장님의 지휘 아래 뚝배기들은 열맞춰 차려. 끊임없이 손님들 상으로 전진합니다. 계속 나가네요. 도민들의 입맛을 꽉 잡은 해장국. 오랜 전통 속 세월의 맛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. 많이 나갈 땐 한 400. 좀 적다고 생각할 때는 한 200, 한 60. 몇 년 되신 거죠? 32년. 32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그야말로 뚝심 있는 해장국입니다. 사장님 이거는 뭐죠? 이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장입니다. 이거를 한 3시간에서 4시간 삶아가지고 냉동에다가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숙성을 시키면 됩니다. 이거. 요거는 양이고 뭐 요런 거는 곱창, 저 허파, 홍창에 막창까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. 이게. 아 이거 보면 안 되는데, 이거 나의 30년 노하우가 이 속에 다 배어 있어요 이거.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면 안 되는데, 아 PD님이 계속 이거 부탁해가지고 이거 할 수 없이 이거 하네. 우리 아무 말도 안 하고 보고 있어요. 조금만, 조금만 보니까.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사장님의 솥 전격 오픈. 2플러스 최고급 한우뼈와 고기를 넣어 푹 꼬아 만든 사장님표 육수.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데요. 진한 거 봐요. 풍미 장렬 내장탕 한상 완성입니다. 안 맛있을 수가 없겠네요. 이거 정말. 아, 내장탕 나왔습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내장탕이에요? 예, 내장탕. 이거를 맛있게 드시려면은 마늘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적당량 넣으시고 직접 다 해주세요. 고추를 놔서 드실 수도 있고 또 깍두기 국물을 놔서 드실 수도 있는데. 네,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당면이랑 콩나물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런 거는 더 달라면 더 드립니다. 아 진짜요? 예예. 예. 내장 진짜 많아요. 예, 많이 내장을 많이 놔드립니다. 맛있겠다. 맛있어요? 이거 맛있게 드시네. 진짜 맛있어요. 어제 소주 5병을 드셨으니까. 보니까 많이 드셔본 솜씨인데. 제가 내장을 좋아하거든요. 근데 여기 내장이 진짜 그 잡냄새가 하나도 없고 너무 쫄깃쫄깃해요. 아삭아삭 콩나물과 쫄깃쫄깃 내장, 얼큰한 국물까지 한 입에 꿀꺽. 바로 이 맛입니다. 표정으로 모든 걸 말하시는 것 같아요. 나 바빠가지고 지금 가봐야 돼요. 다음에 또 와요. 응? 그때는 친구 남자 친구 데려오면은 큰 남편 기다리고 있거든. 나 지금 주방에 이미 있어가지고. 슬픔도 잠시. 저에게 먹방 동반자 먹개비가 있습니다. 연희 씨 같이 드실래요? 아 이제 왔어요. 빨리 오세요. 진짜 맛있어요. 해장국은 한입 크게 먹어줘야 잘 먹었다고 할 수 있겠죠.
속까지 시원한 칼칼한 내장탕이 오늘따라 참 달게 느껴지네요. 다들 타이머 신청하시는 것 같은데.